안 돼. 내가 다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는 건 안 돼. 전 엄마랑 윤발이가 위험해질까 봐 걱정돼요. 혜인아. 윤발아. 난 아버지 악마성이 두려워. 더 이상 내 소중한 사람들이 피해 입는 거 못 보겠어. 오늘도 천운으로 엄마 살았어. 나 엄마 잃을 뻔했어. 싫어. 안 돼. 소라. 네 심정 잘 알아. 엄마. 나 아빠 잃었어요. 윤발아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너 지금 나한테 필요한 증거 얻어주려고 황태영 대표 밑에 가 있는 거 알아.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원해서 한 거잖아. 재밌어 혜인아. 어려운 것도 없고. 윤발아 너 그러다 위험해. 증거 내가 얻어낼게. 나 방송 잘 준비하고 있어. 진실 반드시 밝힐 거고 진범 찾아서 제대로 제값 치르게 만들면 그게 복수야. 고모 할머니. 아휴,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니들 응원이나 할란다. 그 뭐시냐, 그 서포터지. 할맛이 응원해. 네, 황태웅 대표님. 야, 솔직하게 오픈할게. 나한테 윤설량은 원, 투, 쓰리 세 번째야. 내가 가진 택시 전복 사고 증거, 강치환, 전상철 회장님 사진들 뭐 이것저것 다 챙겨주면 윤설량은 나한테 뭘 줄 수 있나? 사람이요. 뭐? 여기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숙자 누나, 호영이 동생, 저랑 저희 엄마가 있어요. 안정감이요. 웃음이요. 평안과 위로요. 격려. 행복한 일상이요. 아이, 솔량, F야? 상당히 감성적이네. 아이, 지금 그걸 조건이라고 거셨어요? 저희 집에서 내내 웃고 행복하셨잖아요. 내가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야, 이거 진짜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네. 잠시만요, 황 대표님! 지난 15년간 정신병원에서 어떠셨어요? 전요, 누가 100억을 준다고 해도 4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 아빠 엄마랑 매일이 행복했던 평범한 일상을 택할래요. 미움과 증오로 살아야 했던 교도소에서의 4년, 복수심으로 가득 찬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황 대표님! 황 대표님! 그래도 땡! 땡땡! 아, 나 뭘 공짜로 먹으려고 들어.